이럴 수가 없는데. 무슨 일인데요? 교장 선생님한테 전화가 왔어요. 이주영 선생을 만나기로 하셨다는데 연락이 안 된다고. 잠시 나갔다 올게요. 저기. 아, 어디 가지 말고 집에 있어요. 꼭 금방 올 테니까. 이주영, 아까 그 교세. 분명 내가 아는 상황이야. 말도 안 돼. 설마. 고미숙 소설이 이게 왜? 아니야, 과거에 실제로 봤던 장면을 묘사해 놓은 걸 수도 있잖아. 그녀의 첫인상에는 기묘한 구석이 있었다. 희고 부드러운 얼굴 위를 이질적으로 가로지르는 짙은 두 눈썹, 또는 가느다란 두 번째 손가락에 낀 독특한 나무 반지, 또는 단정한 옷차림과 어울리지 않는 거친 흔적이 가득한 운동화. 그래서 나 찍은 거였어.